안녕하세요. 소다입니다. 오늘은 제게 너무 커진 원피스를 앞치마로 재활용해 보려고 해요. 제가 항아물 할때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면서 급격히 여성성이 상실되는 느낌을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평소에 입지 않던 상당히 여성스러운 옷들을 꽤 많이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 활용할 옷도 사실은 그중 하나인데요. 빨간 머리 N에서나 나올 법한 커다란 퍼프 소매가 있었어요. 살 때는 용기 있게 샀는데 막상 입으려니 덩치가 너무 커지는 느낌이고 자신이 없어서 결국엔 제가 퍼프 소매를 다 떼어내고 일반 캡 소매로 바꿔서 몇 년을 잘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최근엔 옷이 너무 커져서 암홀 부분도 훤하게 드러나고 길이도 너무 길어서 입기가 좀 힘들길래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앞치마가 필요하길래 이걸로 앞치마를 만들어 보자 싶더라고요. 일단은 이 원피스의 앞뒤를 바꿔보려고 해요. 앞치마니까 뒤에 단추가 달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뒷판을 앞으로 쓰려다 보니 목을 많이 파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캡솜에도 뜯어내고 길이감도 조금 줄이려고 해요. 이건 실뜨개라고 하는 건데요. 작아 보이지만 기능이 매우 훌륭해서 원단을 뜯어낼 땐 이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캡소매를 뜯어내려고 했는데 잘 보니 제가 작업을 너무 꼼꼼하게 해놔서 무려 3번을 뜯어내야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충 하려고 마음먹었으니 오늘은 과감하게 가위질을 해서 캡소매를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양쪽 다 잘라냈고요. 이제 밑단을 잘라냅니다. 이것 역시 대충 가위질을 하려다 길이가 맞지 않을까 봐 대충 초크로 선을 그어 잘라줬어요. 남은 원단은 혹시 나중에 주머니나 프리를 만들 일이 생길까봐 잘 보관해뒀습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뒷판에 상표가 붙어있던 안감을 뜯어내는 작업입니다. 재단은 거의 다 끝나가요. 마지막으로 뒷판을 앞으로 써야 하니 목을 좀 파줘야 합니다. 그래야 입고 벗기도 편해지니까요. 이 작업만큼은 좌우대칭이 좀 중요해요. 대충 해도 좌우대칭만 맞으면 꽤 그럴듯한 모양이 나오거든요. 저렇게 좌우대칭으로 만들고 목 부분을 파주면 굳이 선을 정교하게 긋지 않고도 예쁜 모양으로 파집니다. 이렇게요. 목 하나 팠을 뿐인데 제법 앞판의 모습이 보이죠? 이제 남은 부분은 자른 원단을 오리 풀리지 않게 마감하고 접어서 재봉틀로 박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 집엔 재봉틀이 두대 있어요. 왼쪽에 있는 건 일반 재봉틀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오버록이라고 하는 재봉틀이에요. 남자분들도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올이 풀리지 않게 작업을 해주는 재봉틀입니다. 제가 이 원피스를 뒤집어서 마감이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 전부 오버록으로 작업해서 시접을 박아주는 방식으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해주었어요. 자른 단면들을 모두 오버록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반 재봉틀을 이용해서 오버록 처리한 단면에 일정한 시접을 줘서 안으로 넣고 박아줄 거예요. 일단은 목둘레와 암홀을 작업해 줍니다. 아무래도 목둘레와 암홀은 잘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접을 처리해서 박음질을 할 때는 조금 세심하게 작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치마 아랫단을 시원하게 박음질해 줍니다. 원래는 시접 처리를 할때 다림질로 꼭꼭 다려줘야 해요. 그래야 예쁘게 박음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컨셉이 대충이니까요. 완성입니다. 제가 입어본 모습이에요. 어떠세요? 앞치마보다는 원피스 같죠? 뒷부분에 트임이 안 보이니 조금은 원피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랫부분에 단추를 풀어서 앞치마처럼 보이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리할 때 입으면 그게 앞치마니 용도에 맞게 써주려고 합니다. 이 원피스의 소재가 린넨이라 앞치마로 쓰기에 딱이고 여성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못 입는 옷, 버려질 옷으로 새로운 용도의 기회를 주니 자원도 아끼고 좋은 것 같고요. 오늘은 무조건 손이 많이 가지 않게 최대한 대충, 눈대중으로 복잡하지 않게 했어요. 혹시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에게 작은 영감이라도 드리려는 것이니 편하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